네, 안녕하십니까. 플레비언 이슈 브리핑입니다. 오늘 좀 불편할 수 있는 내용을 전해드리려고 하는데요. 여러분 아시는 대로 부천 참빛교회, 고신교단의 부천 참빛교회가 1년 이상 목사의 부정행위 때문에 분규를 겪다가 25억을 내주어서 분립을 했습니다. 이 지금 참빛교회의 한 600m 앞에다가 교회를 새로 개척했는데요. 그 교회 이름이 행복한 교회라고 합니다. 고신교단의 소식과 목사님들의 시론, 칼럼, 논단 뭐 이런 것들이 주로 게재되는 웹사이트 코람데오.com에는요. 이성구 목사님께서 고신교회 정치의 위기, 부천참빛교회 사태의 끝을 보며 라고 하는 아주 날카로운 글을 얼마 전에 실어주셨는데 그 글에 보면 부천참빛교회에서 분립해 나간 이 행복한 교회라고 하는 이름부터가 너무나 후안무치한 것 아니냐 이렇게 아주 날카롭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. 교회를 두 쪽을 내놓고 목사 당사자의 부정행위 때문에 벌어진 이 교회 분규에도 불구하고 25억이나 교단 정치의 여러 가지 뭐 이점을 살려 그렇게 나갔다면 최소한 부끄러운 줄은 알아야 하는데 600m 앞에다가 개척하면서 버젓이 행복한 교회라고 이름을 걸어놓는 이 마인드가 도대체 뭔지를 모르겠다 이런 내용입니다. 제가 나중에 다시 한번 이 글을 따로 브리핑을 해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만은 어느 한 가정을 완전히 파탄 내고 한 인생을 고통스럽게 만든 여신도 이야기가 제보를 통해서 이제 들어오게 된 겁니다. 행복한 교회는 과연 정말 누구의 행복을 불행으로 만들어가면서 행복해진 교회인지 지금부터 내용을 좀 살펴보시겠습니다. 어제 7월 19일 월요일에 제가 저희 플레비언 카페에 충격적인 내용의 제보가 담긴 댓글을 봤습니다. 자, 안녕하세요. 저는 참빛교회 신자도 아니며 제 남편 여인 흔적을 쫓다 보니 참빛교회가 나오더군요. 저는 2019년 7월 중순부터 2020년 6월 말까지 항암치료를 받았습니다. 항암치료를 1년 하면서 제 몸의 정상세포는 망가질 대로 망가져갔고 저희 남편의 행동들이 너무도 이상한 게 많았지만 항암치료하면서 일도 병행하면서 제 음식 챙겨 먹기도 바쁘게 지내던 중 제 남편이 참빛교회 여신도 김집사와 두 집살림하는 걸 알았습니다. 이 여인은 10년 전부터 내 신랑 주변을 맴돌고 있었지만 손자가 있는 할머니라고 해서 신경을 쓰지 않았습니다. 그 할머니라는 단어는 나이가 많아서 할머니가 아니고 딸이 일찍 결혼해서 손주 손녀가 있어서 할머니라고 표현한 걸 나중에 알았습니다. 저는 할머니라고 해서 60이 훨씬 넘은 진짜 할머니인 줄 알았습니다. 헌데 제 남편과 나이차가 호적으로 따지면 동갑 많아야 2살 차이라는 걸 이번에 알게 됐습니다. 자, 제가 1년 항암치료하는 동안 참빛교회, 지금은 박모 목사교회, 행모라는 교회로 이적한 김씨는 화장품 팔아달라고 화장품 사서 나에게 주라고 10년 넘게 접근, 기어이 제가 아프자 제 가정을 파탄냈습니다. 나를 김집사가 모르는 것도 아닌데 나에게는 화장품 사달라고 접근 한번 없던 김집사가 10년 넘게 내 남편과 소통, 내연관계를 유지하다가 제가 아프자마자 대놓고 제 앞에서 불륜을 저질렀습니다. 자, 이렇게 이 내용이 쭉 이어지다가요. 어쩜 한 가정을 파괴해놓고 뻔뻔스런 행동을 하면서 교회에 나가 기도하는지. 내 신랑과 이 여인은 10년을 사귀어서 이 여인은 내 말을 완전 무시합니다. 이번에 잡지 못했으면 저는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돈만 벌어 김집사 여인 호의호식하게 해줄 뻔했습니다. 지금은 박 목사를 따라 행복한 교회로 이적했음. 행복한 교회는 불륜들이 모여서 만든 집단인가요? 어째 박 목사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남의 가정 파괴하는 여인들이 많은가요? 박 목사를 따르는 김 집사도 위선자. 자, 이런 내용입니다. 그래서 사실은 이런 내용들이 크로스 체크해보지 않으면은 이게 또 소설일 수도 있고 음해일 수도 있지요. 어제 하루 아마 긴급하게 여기저기 수소문을 해서 다 확인이 이제 끝난 내용을 제가 오늘 전달받았습니다. 이 관련 내용이 다 사실이라는 겁니다. 심지어 이 글에는 안 나와 있지만 이 김모라고 하는 분의 남편도 있는 분이라고 합니다. 지금 이분이 얘기하고자 하는 건 결국 그거예요. 가정 있는 여자분이 자기 남편과 이 내연관계에 있는데 본인이 항암치료하는 사람인 걸 알면서 계속 영업을 핑계로 접근을 했다가 결국에는 내연관계를 만들었고
이분이 바로 1년 넘게 교회를 자신의 부정행위가 발각되어서 사임을 하겠다고 약속해놓고 떠나지 않은 바로 그 목사와 함께 현재 행복한 교회라고 하는 이름을 걸어놓은 그 교회로 분립해서 나간 사람들 가운데 있다는 얘기입니다. 그러면서 이분 하시는 말이 그 교회는 불륜 전문이냐, 목사부터가 그 모양이니 따라간 성도들도 신도들도 이 모양 아니겠느냐, 이 파탄난 가정에 대해서 어디 하소연을 못하고 몸은 아파서 망가져 있고 너무나 고통스러운 이분이 이렇게 하소연을 하고 있는 거예요. 물론 그 남편과 이 아내 두 사람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. 그러나 이분의 이야기가 단지 어느 한 개인의 일이다라고 우리가 무조건 취급을 해버릴 수 있나요? 교회가 목사님이 했던 그 부정행위에 대해서 제대로 징벌도 받지 않고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책임도 지지 않은 채 행복한 교회라고 25억을 부천참배교회에서 그 많은 성도들의 헌금을 끌어다가 가지고 나가서 바로 600m 앞에다가 교회를 개척해놨는데 알고 보니 그 교회를 따라 나가고 그 목사님은 오르시다 하고 따라 나간 어떤 성도라고 말하기도 부끄럽습니다. 어떤 교인 한 명이 남의 가정을 이런 식으로 파탄을 내고 버젓이 교인이라고 하면서 버젓이 나는 그 목사님의 그 교인의 신자다 하고 돌아다니면서 이런 행각을 하고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? 이분이 지금 크리스찬인지 아닌지까지는 모르겠어요. 참빛교회 신자도 아니라고 하시는 걸 보면 어쩌면 교회 다니지 않는 그냥 믿음이 없는 그런 보통의 그냥 우리 이웃일 수 있습니다. 근데 이런 분이 볼 때 이 교회가 정상적인 교회로 보이겠습니까? 지금 수지선한목자교회에서도 제가 영상을 올렸는데 이 강대영 목사님의 문제는 비록 뭐 잠깐 실수할 수 있습니다. 얼마든지. 그거 인정 못한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. 완벽한 사람을 뭐 있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. 그러나 본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책임을 지겠다고 약속을 했으면 그 약속을 이행을 할 수 있어야 그것이 진정한 회개라는 뜻이에요. 근데 이분이 약속을 해놓고 하나님과 교우 앞에서라고 분명하게 말해놓고 바로 뒤돌아서서 나는 20년 목회를 더 잘하고 싶다. 기회를 달라 하면서 유기성 목사님을 통해서 어쨌든 교인 찬반 투표로 전체적인 분위기를 그렇게 추동해 간 거 아닙니까? 그건 유기성 목사님이 혼자 한 겁니다. 라고 과연 강대영 목사님께서 변명할 수 있을까요? 우리가 문제 삼는 건 이 지점입니다. 앞에서 여자 전도사하고 무슨 법륜사라고 하는 절에 주차장까지 가서 무슨 짓을 했는지 우린 몰라요. 하나님은 아시겠죠. 그러나 그 행위조차도 사과를 하고 본인이 인정을 했으면 덮을 수 있어요. 그러나 그 인정한 것은 반드시 회개에 합당한 행실, 실천, 내가 이것을 회개하기 때문에 이 정도까지를 포기하고 나 스스로에게 벌을 주겠습니다라고 한 것이 사임 약속이었습니다. 그렇게 해야만 목사님 때문에 교회가 찢어지지 않는 거예요. 이 교회는 그리스도가 피값을 주고 산 것이지 강대영 목사가 자기의 피값으로 세운 교회가 아니란 얘기입니다. 그러면 그동안 그 목사님 때문에 먼 지역에서 이사까지 해서 찾아와 있었던 많은 성도들이 너무나 받은 충격과 이 목사님이 비록 앞에서 실수를 했다 해도 그것에 책임을 지고 사임하겠다고 했는데 그 약속을 지키지 않은 부분에서 받은 쇼크는 누가 감당하고 누가 책임질 겁니까? 만약에 이 소자증 누구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거든 차라리 연자맷돌을 메고 바다에 떨어지는 게 낫다라고 말씀하신 내용은 그러면 뭡니까?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린다고 했습니다. 강대영 목사님이 다른 어떤 성도들 때문에 사임을 하는 게 아니라 본인의 잘못 때문에 사임을 하고 책임을 지겠다라고 한 건데 왜 그걸 요구하는 것조차도 이단이다, 교회를 파괴하는 거다, 믿음이 없는 사람이다, 사랑이 없다, 어떻게 이렇게 말도 안 되는 비난을 오히려 받아야 합니까? 이 한국교회가 대체 어디로 가려고 이 난리를 이거 하나 수습을 못해서 목사님 하나를 옹호하면 그것이 믿음이 좋은 사람이고 목사님을 옹호하지 않으면 무조건 잘못된 사람이고 언제까지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성경에도 없는 이런 기준을 가지고 그것이 교회 사랑, 그것이 하나님 사랑인 줄 언제까지 이렇게 착각을 하고 사실 생각인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. 행복한 교회 박원택 목사님은 본인의 교회로 지금 따라 나가서 불림 명단에도 있다고 하는 바로 이 김모 씨를 교회 내에서 자체 조사하셔서 반드시 처리하시고 치리하셔야 될 걸로 촉구합니다. 목사님 자신도 좋지 않은 행동 때문에 교회를 두 쪽 내고 나갔지만 그것까지도 어쩔 수 없는
하나님의 섭리 속에 들어가 있는 것이라고 우리가 충분히 인정하고 뭐 이제는 다 끝난 관계니까 그렇다고 해요. 그러나 불신자 이웃인 이런 분이 자신의 가정의 내연녀를 교회에서 치리해달라고 여기저기 하소연을 하고 뛰어다니는데 이 영상을 듣고도 만약에 담임 목사이신 박원택 목사님께서 이 부분을 제대로 치리하지 않고 그 교회 교우를 불러다가 제대로 책망하고 말씀으로 훈계해서 당장 좋지 않은 이 행위를 끊도록 행동을 보여주시지 않는다면 행복한 교회가 남의 눈에서 피눈물을 뽑아내면서 자기들끼리만 행복한 교회라고 하는 오명을 어떻게 벗을 수 있겠습니까? 네,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